스마트폰에 감전됐어요. 한 번만 시켜주라. 근데 내가 왜 내려? 윤아야! 윤아! 윤아야, 정신 차려봐! 윤아! 윤아! 아, 괜찮아? 아, 왜 그래? 아이, 몰라! 감전됐나봐! 뭐? 윤아가 엄마 폰 만졌어. 뭐? 윤아야, 괜찮아? 근데 나 손이 빨개. 아빠 많이 놀랬다. 내가 얼음주머니 만들어 올게. 아, 근데 병원에 안 가도 될까? 에이, 별로 안 다쳤잖아. 그냥 열 빼고 화상연고 바르면 돼. 아, 손이 빨갛네. 윤아야,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자, 윤아야. 얼음 찜질 하자. 어디 뭐, 더 아픈 데는 없고? 진짜 다행이다. 30분 후. 열이 좀 빠졌겠지?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빠가 얼마나 많이 놀랐는 줄 알아? 나도 전기통 했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아빠, 근데 감전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감전된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전은 조심해야 돼. 그래. 정신 차려봐! 윤아야! 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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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이 되어 손에 화상을 입었던 친구가 왜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걸까요? 1번, 얼음 찜질을 해서. 2번, 음료수를 먹어서. 3번, 병원에 가지 않아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병원에 갔어야 됐나? 3번인가? 손만 조금 데였는데 무슨 병원을 가. 아, 집에 화상연고도 있었는데. 아, 그럼 음료수를 마셔서 그런가? 2번인가? 음료수 마시는 게 감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 음료수를 마시고 조금 있다가 바로 쓰러졌잖아. 아, 2번이야. 아니야, 난 얼음 찜질을 해서 그런 것 같아. 1번. 자, 그럼 우리 친구가 왜 쓰러졌는지 한번 정답을 알아볼까요? 정답은 바로바로 3번! 병원에 가지 않아서! 네? 아니, 손바닥만 조금 데였는데요? 네, 우리 친구처럼 전기에 감전이 되어 화상을 입은 경우를 전기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전기화상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감전으로 인한 전기화상은 다른 화상과 달리 정도가 심해요. 고압전기에 감전되는 경우 피부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와 근육의 손상 및 마비가 올 수 있고, 특히 심장 근육에 손상을 입은 경우 심장이 정지될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화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조직이나 내부 장기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방문해 상태를 잘 평가해봐야 합니다. 아, 집에서 막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요즘 우리 가정에서 이런 감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항상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다 감전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요즘은 목욕을 하면서 충전기가 연결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감전이 되기도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세탁기와 낡은 전선을 사용하다 감전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은 방수되는 스마트폰을 욕실에서 사용하다가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절대로 욕실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윤아는 욕실이 아니었는데요? 네,
충전하는 동안에 아주 높은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 중국에서는 PC방에서 충전 중인 폰을 사용하다가 목숨을 잃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네, 전자기기에 어떤 결함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충전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겠네요. 저도요. 자, 우리 친구는 오늘 폰에서 손을 바로 놓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지만 높은 전압에 감전이 되면 물체를 손에서 떼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전기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차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무장갑이나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전기가 흐르는 물체로부터 떼어놓아야 해요. 선생님, 그럼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얼음주머니는 오히려 상처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로 식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빨리 차가운 물로 식히면서 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그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를 잘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네! 시간 되돌리기 삐뽀삐뽀! 오! 돌아왔다! 내가 차가운 물 가져올게. 어, 그래, 그래. 괜찮아, 윤아야? 많이 놀랬지. 아직도 빨갛다. 자. 그래. 자, 먼저 화상당한 곳에 열을 식히고. 어때? 이제 좀 괜찮아? 응. 자, 상태가 어떤지 병원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응. 자, 다 같이 병원으로 출발! 가자. 짠! 자, 오늘도 집에서 직접 응급처치를 연습해본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친구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최예슬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최예슬입니다. 저는 사탕이랑 음식이랑 목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를 알려주게 했습니다. 먼저 허리를 감싼 다음에 배꼽 위에 주먹을 올려놓고 보자기를 올려놓고 꾹꾹 눌러줍니다. 그거는 하행입법입니다. 응급처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도 예슬 친구 사랑해요. 자, 우리 예슬 친구는 삐뽀삐뽀 우리몸 X파일을 보면서 응급처치를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요. 예슬 친구 굿이에요.